긴급한 협조 요청에도 인력 및 시설 지원에 응해주신 각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K-POP 콘서트에 출연해 주신 아티스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도 아닌데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 공무원 400명 차출 요청을 하고, 기재부는 공공기관 40여 곳에 총 천여 명을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각국 청소년들의 숙소 안내, K-POP 콘서트 안내 지원,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이동 관리에 경찰관 1,850명, 순찰차 251대, 사이카 22대, 헬기 4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 났습니까? 대형 지진 났습니까? 전 국민의 머리에 정말 지진 납니다. 엉망진창,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이번 잼버리에서 일어난 일들은 국격 훼손의 우려가 있는 데다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기에 어떻게든 상황부터 잘 수습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것이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한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한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